성탄절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떠나려던 분들은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악몽을 겪어야 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지연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뿌연 안개로 활주로와 하늘의 경계는 사라지고 관제탑도 잠겨버렸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은 의자에서 쪽잠을 청하고 대학생들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 그 10시 비행기로 갈 예정인데 오후 5시라서 지금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아직 많이 피곤하죠. 그제 아침부터 유례없이 짙은 안개로 수백 편의 비행기가 줄줄이 결항되면서 이틀 동안 대규모 지연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운항이 정상화됐지만 지연된 비행기를 뒤늦게 타려는 승객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딱 탔을 때 그때 메일을 확인하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간도 버리고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많네요. 크리스마스 악몽을 맞았던 인천공항. 성탄 전야인 어젯밤 이후에야 정상화됐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